오늘은 러시아 자바이칼 지방의 중심 도시 치타의 명소를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저TV 개국기념 프로젝트 이제는 알아야 할 우리 역사 탐방기 온고지신. 아직은 생소한 이름의 도시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알려지게 될 러시아 자바이칼 지방 중심도시 치타. 지난 7화에서는 치타의 전반적인 역사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치타를 여행하기 전 7화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치타의 명소를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 치타에서 꼭 가봐야 할 대표 명소를 요약해서 빠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두시면 계속되는 여정을 매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치타역에 도착해서 광장을 나서면 멋진 건물 한 채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카잔성당. 치타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다른 건물들과는 달리 이 건물은 비교적 최근인 2004년에 지어졌는데요. 건물의 양식이 독특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러시아의 다른 도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식의 성당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중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수주달 공국에서 유행시킨 건축 양식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하는군요. 성당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에는 카잔이라는 이름의 성당도 많은 편인데요.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 성모 마리아를 그린 러시아 정교회 이콘 가운데 하나인 카잔의 성모에게 봉해졌기 때문에 현대에 많은 카잔 성당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국민의 약 절반이 러시아 정교회를 믿고 있고 개신교나 천주교의 활동이 존재하긴 하지만 거의 찾아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카잔 성당 앞에는 네바강의 영웅으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야로슬라비치 넵스키 동상이 있습니다. 노브고로드, 페레슬라블 잘레스키, 키예프, 블라디미르 공국을 통치한 공후로 유세로부터 러시아의 영토를 지켜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 안쪽에 주택가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러시아 정교회 성당. 1776년에 지어진 성 미카엘 성당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랜 러시아 정교회 역사의 흔적도 느껴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동방정교회 역사와 이콘 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은 잊지 말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잠시 후 계속됩니다. 19세기 후반 무역으로 이주한 타타르족 이슬람교도들이 유대인 지구에 가까이 정착하면서 지은 이슬람 사원. 이슬람 사원은 모스크라고 부르죠.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모스크나 무슬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저도 이슬람 문화는 자세히 모르니 밖에서 잠깐만 구경하려 했는데 건물을 관리하는 무슬림 한 분이 모스크 내부 관람은 물론이고 이슬람 예배 문화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대한 국토를 가진 나라답게 역사와 문화, 종교 또한 다양한 러시아. 통계에 의하면 전 국민의 절반이 러시아 정교회를 믿고 있지만 또 12%에 달하는 많은 인구가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스트라스부이츠. 친절하신 관리자와 아이들 덕분에 저는 매번 밖에서만 보던 모스크에 첫 방문 경험을 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쿠즈네 초프 기념 자바이칼 지방의 지역학 박물관. 정식 명칭을 줄여서 자바이칼 향토지리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는 시베리아에 속한 자바이칼 지방의 전반적인 역사 사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7화에서 치타의 역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이미 자료화면으로 많이 보여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치타의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7화를 꼭 참고해주시고요. 시베리아 인류학에 관심이 있다면 치타에서 놓쳐서는 안 될 곳, 자바이칼 향토지리 박물관이었습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 치타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건물로 꼽히는 이곳은 1776년에 지어진 데카브리스트 박물관입니다. 박물관보다는 교회를 더 연상시키는 이 건물은 최초 대천사 미카엘 교회로 사용되었다가 소련 시절에는 종교 탄압으로 교회가 폐쇄되었고 현재는 데카브리스트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7화에 소개해드렸던 러시아 최초의 근대적 혁명사건 데카브리스트의 난 기억하시죠? 이곳에서는 그 사건 전후에 생생한 러시아 역사 사료들을 볼 수 있고 시베리아 특유의 목조 건물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데카브리스트는 치타에 이어 펼쳐질 이르쿠츠크 여행에서도 계속되니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곳은 연인 동상입니다. 데카브리스트 박물관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광장. 이 연인 동상은 젊은 러시아 연인들이 사랑을 약속하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남편을 따라 머나먼 시베리아로 온 여성들에게 헌정하는 기념동상이라는 취지로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딱 머나먼 시베리아로 유배 생활을 떠나온 데카브리스트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연인들이 다녀간 증거는 광장 근처의 벤치에 걸린 낡은 자물쇠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한 번쯤은 들르게 될 도시, 치타 여행에서 꼭 봐야 할 명소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편은 러시아 치타에서 우리와 관련된 역사적 명소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홍수저TV를 매주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